성남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박지훈, 5번에 이원중, 6번에 김진호, 7번에 이태봉, 11번에 문지훈, 조선대학교 이태봉 선수의 서브로 1세트 시작이 되겠습니다. 높이 떴고 세게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시간차 그대로 왼쪽에서 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할 거예요. 네, 성균관대학교 뛰었고요. 뒤쪽에서 이태봉 살려냅니다. 성균관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 하지만 나갔죠. 나갔습니다. 범실됐습니다. 강우석 리시브 좋았고 성균관대 뜹니다. 이번엔 블로킹 네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3대3 동점을 만듭니다. 김정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정윤의 서브 빠르게 속공으로 들어갑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 네, 고등학교에서도 센터 플레이어 중에는 랭킹에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서브 범실이 나오는 조선대학교. 범실을 줄여야 되는 조선대학교. 성균관대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성균관대학교 김준홍 선수죠. 네, 김준홍 역시 에이스다운 모습 보여줍니다. 활발히 김준홍이 준비합니다. 김준홍 자 들어왔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크게 띄워줬고 연타로 성균관대 받아냅니다. 오른쪽 후위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나갔죠. 네, 터치아웃 만들어내는 김주홍. 조선대학교 이번에도 블로킹이 막힙니다. 박지훈. 네, 다시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임성진의 서브. 자, 리스됐고요. 네, 조선대학교 그렇죠. 빠르게 들어갑니다. 모처럼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는 김상곤. 서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성균관대학교 왼쪽에서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부상이 있었지만 화려한 복귀를 하고 있는 이원중 선수. 조선대학교 이번에 다이렉트. 빠르게 이 부상 중인 선수들이 복귀를 해야 총력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블로킹 성공. 조선대학교 후위 공격입니다. 연타로 성균관대 중앙 후위 공격 들어갑니다. 25대12로 1세트를 가져갑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세트 이번엔 공격 들어갔습니다. 막아냅니다. 조선대학교 뒤쪽에서 중앙 후위 공격 이태봉의 스파이크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 성공 성균관대학교 김준홍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강우석의 서브 뒤쪽에서 떴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공격 좋았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성공 이태봉! 들어왔어요. 이태봉 또다시 득점. 청소년 대표 출신이고 공격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이 제천산업고등학교의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거든요. 네, 이번에도 2연속 서브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임성진! 박지훈 넣고 빠르게 속공으로 막아냅니다. 연결됐죠. 네, 성균관대학교 안전하게 넘겼고요. 또다시 정래훈! 또다시 블로킹! 성균관대학교 하이볼 막아냅니다. 성균관대학교 왼쪽에서 또다시 성공! 전액이죠. 2세트도 가져갈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태봉 오른손 막아냅니다. 이번에 왼쪽 정래훈 연타로! 페인트 좋았죠.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기 2세트 다시 진행되겠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고 후위 공격입니다. 이번에 블로킹! 김상곤! 이번에 서브 이번엔 서브 범실이 나오는군요. 7점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태봉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태봉 서브 높이 떴고 강하게 네트마크 들어갑니다. 이번에 또 내리꽂는 플레이. 강우석 서브 잘 들어갔고요. 이번엔 떴습니다. 정래훈의 공격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태봉 또다시 어택 커버가 됐고 이번엔 블로킹 성공. 대학교 빠르게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 정래훈 전에게 네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래훈 리시브에 신경을 써야 되는 조선대학교. 이번에 왼쪽에서 정래훈 수비 좋았고요. 네, 어택커버가 됐고 임성진입니다. 임성진 좋은 공격 보여줍니다. 석점 차이가 됐습니다. 이쪽에서 중앙 후위 공격 들어갑니다. 좋았습니다. 이태봉의 전배특허죠. 예. 이번엔 이태봉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또다시 이태봉 연타로 막아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뒤쪽입니다. 정래훈 수비됐고요. 네, 성균관대학교 좋은 수비 중앙 호위 공격 중앙에 강우석 리시브 라인이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선대학교 뜹니다. 이태봉 네 살려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찬스 버리죠. 넘어왔습니다. 조선대학교 또다시 찬스
아 이번에 아, 그렇죠. 빠른 속공으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아 찬스 볼 한 번 더 오는데요. 넘겼습니다. 조선대학교 찬스. 시간차 아 블로킹 성공. 아 이것은 아 범실이에요. 네 어이없는 범실이 나왔습니다. 서브를 넣었습니다. 이태봉 어택커버가 됐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을 살려내는 아 능력. 넘어왔어요. 조선대학교 또다시 공격 찬스입니다. 빠르게 아, 속공으로 속공 좋았습니다. 중앙 공격수와 강우석 선수가 있는데요. 예. 이번엔 아. 성공합니다. 김정윤 이렇게 또 꽃 다이렉트 김정윤 이번에는 또 브록으로 잡아내거나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분위기에서 완전히 밀린 조선대학교네요. 네 오른쪽으로 떴고 이번엔 터시라인 나갔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오늘 경기 거의 뭐 완벽했어요. 자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균관대학교는 1학년 선수들의 기용의 이 우려를 완전히 없앴던 경기입니다.